그다음 이 애니어그램의 뜻이 참 중요하거든요. 애니어, 애니어. 자, 이 얘기는요, 되게 철학적인 얘기예요. 애니어라는 말은요, 아홉이라는 그리스어, 그램, 어떤 도형, 아홉 가지의 도형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정말 옛날 이야기로 들어가는데, 정말 우리 메소포타미아의 어떤 문명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게이 애니어그램. 그러니까 지금 애니어그램이 각광받는 이유가 지금 사람들이 어떤 그 보이지 않는 힘, 우주에 대한 이야기, 지금 막뭐 우주에 대한 것이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강해서 그 양자역학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서 이제 유주인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요즘에 많이 그 관심이 많이 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애니어그램이 근본에 대한 이야기, 사람의 근본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근본적으로 시작한 게 유대교의 아브라함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사실 실제로 이 이슬람 이쪽에서부터 정말 그 많이 형성이 됐는데 사실은 이 메시아, 그 중동 쪽에서 가장 관심 있는 이 메시아, 이런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도 성경에서 보면은 별을 보호하고 있다. 별을,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별. 네. 그래서 이게 유대인의 별, 이게 그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동 지역에 우리 지금 그 카타르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랍 쪽에 보면은 요즘에 좀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관광을 좀 받고 주목이 되고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신기한 게 국기에 다 별이 있어. 별. 우주 별.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우주 역사와 함께 우주라든지 별이라든지 메시아라든지 어떤 그런 것에 대한 궁금함, 열망이 사람들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너무 신기한 게 피타고라스. 중학교 올라가면 딱 피타고라스 정리 하잖아요. 애들 지금 제일 싫어하잖아요. 이 피타고라스의 삼각형이 바로 이 별과의 연관성이 있어요. 이 보세요. 그램. 이 그램이 이 연결. 이게 이제 애니어그램에서 계속 이 연결이 선이 나오거든요. 이 선이 이 삼각형이에요. 삼각형. 그램. 그래서 이게 사실은 피타고라스의 기원전 1세기부터 이게 사실은 사람들이 계속 끊임없는 열망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 애니어그램은요, 아홉 가지 유형을 그게 어떤 유형이다. 이건 아주 간단한 얘기거든요. 그것보다도 더 깊은 내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애니어그램이 이 구루지에프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이 약간 신비주의자, 이 사람들이 이제 이걸 조금 더막 뉴에이지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그랬는데 이게 사실은 그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어떤 천문학, 메시아를 별을 보고 정확하게 그 위치를 찾아갔다라는 게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 우주에 대한 별, 유대력 들어보셨죠? 음력, 우리가 하는 음력, 그런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사람에 대한 열망이 바로 이 애니어그램에 대한 역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구성되어 있는 게 원입니다. 원.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삼각형,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삼각형의 균형, 피타고라스. 지금 기독교인들은 뭐 삼위일체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삼각형에 대한 모든 이 종교적인 걸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균형. 그다음 헥사그라고 하는 이 도형. 이 삼각형처럼 비슷한 이게 서로 주고받고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세 가지의 어떤 그램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애니어그램입니다. 애니어그램. 자, 그래서요, 이 애니어그램은 아까 보셨지만 조금 신비하다라고 했는데, 영, 혼, 육, 특별히 지금 이 혼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연결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 도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도 같은 데에서도 이런 학문들을 많이 사용, 심리학적으로. 네. 그래서 되게, 애니어그램이요. 깊은 얘기예요. 깊은 얘기. 자, 그래서 이제 애니어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고요. 자, 지금 4시신데, 4시 10분에, 4시 10분에, 뭐, 더 한번, 아까 체크 못 하셨으면서 한번 해보시고요. 4시 10분에 또 뵙겠습니다.